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여러분 동치미 계절이 돌아왔죠. 그나마 시험 기간만 되면 동치동치 하면서 뭔 동치미를 그려먹고 싶은지 뭐 동력같이 공고를 오늘 내일 온다는 내일 나온다는 뭐 점쟁이들도 많이 나오고 그놈의 동동치치 맞죠. 어제 이제 일반계 기사 1회차가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인데 어제 치고 온 학생들 오늘의 부산 쪽에 칠 거예요. 오늘이 부산 이제 부산 쪽에서 치는 날일 건데 저희 학교 학생 두 명이 또 일반 자대원 애가 일반 기계 또 치러 간다 하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이제 어제 치고 온 이제 학생이 선생님 그 일반 기계 기사도 3D에서 부품명이랑 표지랑 작성하라고 시험지 유의사항에 나왔던데요. 그러더라고. 원래 일반 기계 기사가 이제 3D 그거 여러분 그 부품이랑 이제 표지란을 안 적었죠. 오른쪽 밑에 있는 거 뭐냐면 이거요. 이거 이걸 원래 안 적었어요. 이걸 안 적고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래 제출했거든요. 작년까지 작년까지 그래서 여기 학생이 올려줬는데 이건 뭐 기능사긴 한데 원래 이제 기능사나 산업기사는 무조건 해야 되죠. 기능사는 무조건 배치를 해야 되고 산업기사는 3D의 질량을 적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제 요 밑에 표제란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이거 작년에 강좌에 찍을 때 분명히 말했죠. 이게 일반 기획에서는 이게 배치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 하는 게 솔직히 안 했던 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실무에서 만약에 실무 도면이 있죠, 여러분. 실무 도면이 있는데 뭐 조립 분해도나 그런 게 있다 치면요. 이 부품을 작성 안 한다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돼서 3D에서 번호만 땡그러니 이렇게 해 놓고 이 부품이 뭔지도 모르면 3D에서 거기 알 수가 없겠죠. 실무에서도 이렇게 얘를 비춰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냥 저는 뭐 일반 기계 치더라도 그냥 밑에 배치 귀찮으면 지우지 말고 배치를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친 학생들도 일반 기계에서 그냥 배치하고 최초로 학생들도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데 다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뭐 감점이나 그런 건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40점 이상 넘은 애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제 일반 기획에서도 여러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를 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안 했으면 감점을 뭐 감점 당할 것 같아요. 뭐 실격까지는 솔직히 아닐 것 같고 이거 한 게 안 적었다고 실격까지 하겠어요. 그냥 3D에서 중요한 거는 뭐 도면 틀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3D 배치를 제대로 했고 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단면을 제대로 했고 그게 중요한 거지. 3D 모델링을 제대로 했고 그걸 확인하는 거지. 이거 뭐 안 적었다고 뭐 실격까지 하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3D 이제 일반 기계에서도 요 밑에 작품명이랑 이제 적고 이제 뭐 번호 적고 옆에 이름 적고 부품명 그리고 재질 표시 재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척도는 당연히 NS겠죠. 요 질량은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산업기사 제가 도면을 열었는데 일반 기계에서는 질량은 입력 안 하고요. 단면도 안 해요. 일반 기계에서는 단면도 안 하는 건데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얘들이 이게 뭐 이렇게 시험지에 주어지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치수 얼마 하고 이거 똑같이 뭐 이거는 여러분이 그리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도면의 한계가 뭐 594-420인가 A2는 A3는 이제 도면의 한계가 이제 420-297이다. 뭐 한마디로 A3를 뽑아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A2에 배치하는 거는 어차피 국가시험 문제가 A3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A2에 배치하는 거 출력은 A3로 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축적은 1대1로 적지만 축적 자체가 안 맞아요. 당연히 A2에 1대1로 도면 그려놓고 A3로 뽑는데 밑에 축적을 1대1로 해놓으면 그게 맞겠어요. 당연히 축적 자체가 안 맞지. 축적 자료 때문에 다 틀리죠. 중심마크는 이거죠, 여러분. 중심마크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잖아요, 요거. 그런데 이거를 뭐 3D에서 이거를 그대로 또 다시 그려야 돼요. 그래 물어보는 학생들이 작년부터 허벌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허벌나게 많았는데, 그냥 그대로 2D 거 갖다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도 시험 칠 때 제가 했던 방식으로 했고, 합격했잖아요. 작년에 몇백 명이 쳤죠. 몇백 명 합격해가지고,
수강비랑 적었잖아요. 걔네들도 전부 다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다시, 저희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하라는 뭐 교수님들도 있던데요. 그럼 그거, 그럼 그렇게 배우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그냥 저한테 했던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시험장마다 다 달라요. 어떤 시험장 가면 이제 이렇게 A3를 배치하고 있으면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이 많잖아요. 그러면 막 배치하기 막 짜증나거든요. 이게 너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부품명이. 그래서 그냥 감독관이 그 A3, A2에 배치해도 상관없다면서 그래 말은 감독관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나요. 그리고 A3에 이거를 이대로 여러분 하면 너무 커가지고 보기가 싫거든요. 어떤지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게 지금 도면이 A2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보세요. 시트 편집에서. 이게 A2란 말이죠, A2. A2잖아요. 이걸 A3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해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쉽게 말해서 A3에 막 그렇게 배운 학생들도 하라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럼 해볼까요? 뭐, 리미치를. 420에 297이죠. 렉탱글 0,0부터 뭐, 10,420에 297. 여기서 옵셋 10들어오겠죠, 여러분? 요거는 제가 치울게요. 옆으로 우선. 옵셋 10. 그리고 옵셋 5.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끄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은 치웠다 치고요. 이걸 그대로 갖다 쓰라 그 말이거든. 왜냐면 저 시험지에 이제 이걸 뭐 이제 이렇게 본 학생들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자 우선은 얘네들도 그대로 갖다 쓰겠죠. 자 이게 지금 A3 사이즈란 말이죠. A3 사이즈. 이거를 제가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뭐 바탕에 한번 해다가 뭐 이거는 뭐 이름은 아무 때나 하고 뭐 저장 됐죠. 자 이 끝 질량은 치우셔야겠죠. 일반 기획기사 분들은 요거 치우고 만약에 V펠트 볼이 유형이 있으면 그 유형은 써주시면 돼요. 이건 산업기사만 한 거고 뭐 이게 유형이 있으면 뭐 A형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속도는 안 쓰겠고 자 얘를 저장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여셔야겠죠. 연 다음에, 자, 보세요. 지우고, 시트 편집을, 학교에서 뭐 이렇게 배웠다 하는 애들은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A3 했어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스케치 시작 한 다음에, A CAD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뭐 불렀어요. 이렇게. 얘는 A3죠. 모델이고 맞추면 되겠지. 자 됐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배치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A3에 우선은 얘가 기본값이 1대1로 불러야지죠. 1대1로 불러서 바로 배치를 해버리면 얘가 허벌나게 커요. 두 개 넣어버리면, 한 개 넣어버리면 끝이죠, 본체. 그러면 A3로 했다.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들고 올 때, 줄여야겠지. 얼마로 줄일지는 모르겠는데, 한, 0.5? 0.5는 좀 적네. 0.7? 0.7 정도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접하는 모서리 체크 안 했네요. 자, 2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여러분. 0.7 정도로 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 다음에, 뭐, V벨트 폴리. 이게 2018 버전이죠? 이렇게. 아이고, 여기 계속 돌아가니. 이렇게. 아이고. 확인. 그 다음 얘네들을 이렇게 배치해야겠죠? 그 다음에 축.
자, 뭐 이렇게 배치를 했다 칩시다. 여러분, 세 개만 해볼게요. 뭐 대충 합시다, 이거는 뭐. 자, 이래가지고 파일에서 내보내기 PDF 내보내기 바탕화면에 저장했어요. 열어봐야겠죠? 자, 이게 A3에 배치한 거예요, 여러분. A3로 한 거. 이건 A2로 한 거. 옆에 제가 이거를 지금 안 했는데, 자, 어느 게 더 정상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느 게 더 정상 같아요? 얘가 이만큼 크죠? 이만큼 클 이유가 없어요. 얘 실무가도 A3 뽑는다 치더라도 A3에 왜 뽑겠어요? 이게 A4 뽑아도 되네요. 얘 이제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A3 뽑으면 얘 이따만해요. 뭐 실무에서 여러분 실무 두명 이제 조립 분해도나 그런 거 보세요. 이만큼 큰 게 있는데 보통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가 뭐 실무 정상적인 크기거든요. 근데 이만큼 크게 뽑는다고?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는 이제 2D도 이제 2D 답안지 A2를 뽑은 거죠, 이게. 이게 요 정도고, 요 정도죠. 요 정도. 얘는 어차피 A2를 맞춘 거죠, 보시면. 얘는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이 정도가 딱 맞죠. 그리고 이제 A2에 배치한 모서는 좋은 거는 뭐냐면, 뭐, 축적을 뭐 따로 설정 안 해도 어차피 우리가 A2 얘네들을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1대1로 불러라도 어느 정도 크기가 다 맞아요. 그냥 이제 얘를 들고 왔죠. 1대1이죠. 그래도 얘네들 크기가 어차피 이 도면에 딱 맞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A2 도면에다 그랬으니까 이제 1대1로 불러와줘도 어차피 이제 라스케일이랑 상관없지만 여러분 상관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맞고 배치를 했을 때 도면을 뽑았을 때 이렇게 딱 봐도 예쁘게 나오죠. A3를 보면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정도 크기 눈에 잘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나는 굳이 이렇게 하겠다. 나는 뭐 이렇게 금지 크게 하고 글자 크게 적고 뭐 이렇게 크게 배치를 하고 이게 맞는 것 같다.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 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안 말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해도 감점 당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또 감점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3D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솔직히 뭐 이런 이제 요것들 뭐 이렇게 그게 뭐 이게 맞고 저거 맞게 중요한 게 아니라 3D 배치를 제대로 했고 3D 모델링을 제대로 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이제 학교에서는 A3를 했다 A2를 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다 합격하니까 뭐. 이게 만약에 이렇게 2D로 배치한 게 바로 넘겨서 쓰면 이게 안 되고 다시 3D에서 만들어 써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다 합격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 합격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저도 시험 치러 가서. 저는 CAD 3D로 했지만 인벤터를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뭐 제 유튜브를 보시는 학생분들은 그냥 이렇게 일반 기계 쓰시는 분들도 요 밑에 이건 아니고 여러분 이건 아니고 요거를 분명히랑 휴지란이랑 적고 A2로 그냥 A2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뜨면 2D 작업한 거 있죠 여러분. 작업한 것만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만 작업한 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그대로 주소는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 얘네들이 또 주소는 3D 적어야 돼요 물어보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냥 다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적고 뭐 여기다 잘 씌워버렸네. 1번 그 관계 많이 풀어 복사하셔가지고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여러분 이제 제 유튜브 본 학생들은 이제 요 끝에 그 있죠. 요거 3D에서 출력이 되거든요. 이게 얘는 CAD 2D에서 출력이 안 되지. 지금 레이어가 이거니까 이거를 지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전부 다 0번으로 바꿔 다더라도
이거를 이제 그대로 들고 가쓴 학생들이 있더라고. 얘는 이제 0번으로 레이에 바뀌었지만 얘네들은 여기서 색깔을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로 먹어요. 그래서 3D에 가면, 3D 배치에 가면 얘가 하늘색으로 나와요. 한 번씩 검도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요거는 꼭 여기 누르셔가지고 바이 레이어로 바꾸신 다음에 가져가시면 돼. 여기서는 어차피 빨간색이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인벤트에서 0번은 검은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돼요. 이 색깔도 솔직히 안 바꿔도 돼요. 안 바꿔도 돼요. 이 색깔도 보여줄까요? 모든 나무 써가고 자 불러볼까요? 어차피 인벤터에서 0번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저 색깔을 굳이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열려있군요. CAD 파일에 열려있으면 안 불러지죠. 어차피 바이 레이어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저기 뭐 빨간색으로 바꾸신 분들은 안 되겠지만 자 검은색으로 나와죠. 출력에도 검은색으로 나와요. 이거 제가 그걸 안 바꿨네요. 그건 글자를 안 바꿨네요. 여러분 글자는 굴림체로 바꿔주셔야 돼요. 꼭 그리고 굴림체로 글자 안 바꾸시고 PDF로 만드시면 이렇게 글자 나오네? 2018은 나오나 보네요. 2017은 원래 안 나왔는데. 근데 얘가, 이걸로 나오죠? 그래서 굴림체를 바꾸고 들고 오셔야 돼요. 2018은 나오긴 나오네요, 그래도. 검은색으로 나오죠, 여러분? 아시겠죠? 굴림체를 꼭 바꾸셔야 됩니다. 하이 버전 쓰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기, 제 공수체로 나오시면 안 돼요. 굴림체는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죠? 여기서. ST 한 다음에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굴림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굴림체라면 쟤네들이 간격이 너무 막 벌어지고 막 그렇거든요. 꼭 굴림으로 바꾸셔야 돼요. 주의해야 될 점은 굴림체가 아니라 굴림 굴림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꼭 여러분 이걸 뭐 흰색을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검은색으로 0번으로 나오니까 자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올해부터 치시는 분들은 이제 유의사항 잘 보시고 이제 밑에 일반 기기에서도 부품명이랑 표제란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